광주시에서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인구 절벽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출생아 수는 1만 100명으로 전년보다 1,500명 줄었습니다. 저출산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합계 출산율이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최소 2명이 돼야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지만 광주시는 2000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광주시 합계 출산율은 1.05명, 2016년 1.17명에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부산,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로 광주시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 문제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7년 기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1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청년층의 부양 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연이어 일으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최근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조 내지 4조를 줘갖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국가에서는 이익이에요.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이 인구 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